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헤드러쉬 킥보드를 리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사운드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러쉬 킥보드에 내장된 드라이브 계열 네. 이펙터와 공간 계열 이펙터의 파라미터 값들을 조절하면서 네. 어떤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페달들은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듯이 불러놨어요. 네. 이 상단에 있는 요 두 개가 드라이브 계열 네. 페달들이고요. 요쪽에 있는 게 이제 공간계, 요쪽에 위상계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네, 헤드러쉬 자체 앰프 시뮬레이터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앰프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늘 쓰고 있는 트윈 리버브 앰프를 네. 활용해서 아웃풋으로 빼고 있습니다. 네,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떤 이펙터들을 저희가 선택해 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두 번 클릭하면 여기 보이시죠? 808. 그렇습니다. 그린 JRC 오버드라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이 상표명을 라이센스를 따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운드는 비슷하지만 이름을 똑같이 못 쓰는 거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지금 일단은 요 오버드라이브를 켠 상태로 사운드를 한번 일단 들어볼게요. 네. 굉장히 크리미하네요. 그렇죠? 치는 맛이 있어, 치는 맛이. 그리고 진짜 808 사운드를 잘 연출을 해낸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파라미터 값을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네. 드라이브를 좀. 여기서 톤을 한번 깎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밑에 있는 레벨 값을 조절하면 독립적인 이 이펙터의 볼륨만 조절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마스터 노브를 이용할 경우에는 네, 전체 릭에 대한 볼륨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요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요. 네. 돌아가서 다음은 디스토션. 네. 어떤 디스토션이냐면 블랙 오피 디스토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MXR 계열이 아닐까라는 네. 외관만 봤을 때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일단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아요. 치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저 기존에 우리가 이 멀티하면 부자연스럽다. 아, 그죠?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헤드러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물론 제가 멀티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 사이에도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었겠지만, 이 헤드러쉬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바로 이 터치스크린이죠. 그렇죠. 최고죠. 터치스크린으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조차도 멀티에 대한 개념, 이해가 별로 없는 분들이더라도 이 연결 방법만 잘 알고 계신 상태라면 충분히 좋은 사운드를 쉽게 만들어낼 맞습니다. 수 있는 그런 페달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디스토션을 많이 올려볼게요. 굉장히 긴 서스테인을 자랑한 훌륭합니다. 아날로그 독립형 페달과 비교를 해도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인위적이지 않고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네. 들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요. 다음은 공간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이나 딜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렉형이네요. 렉 네. 딜레이네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좋네요. 훌륭해요. 이게 공간계, 물론 일반적인 멀티들이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튜닝이 돼서 나오겠지만, 이 공간계도 그렇고, 디스토션도 그렇고, 어느 하나 빠지지 네. 않고, 균형미 있게, 밸런스 있는 사운드를 잘 들려주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리버브. 11 렉. 인가 네. 봐요. 11 리버브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장점이네요. 페달형 드라이브들과 렉형 그렇죠. 공간계를 같이 이렇게 스테이지에서 쓸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네요.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자, 이렇게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이제는, 드라이브 계열과 공간 계열 같이 묶어서 사용을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밑에 있는 풋스위치들이 네. 다 지금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풋스위치로 온오프를 하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딜레이와 리버브까지 켠 상태로. 아이고. 훌륭해요, 진짜. 정말 잘 어울리고요. 지금 그러면 리버브를 끄고 오버드라이브를 연결한 상태로. 자, 요런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뭐냐면, 딜레이를 끈 상태에서 저희가 이 페달보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륨 부스터로 쓸 건지, 아니면 드라이브 부스터로 쓸 건지, 이펙터 체인 순서를 바꾸려면,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토글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 이펙터들이 아닌 이상은, 그렇습니다. 케이블을 뽑고 이펙터를 옮기고 다시 케이블을 연결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오버드라이브가 디스토션보다 앞단에 있는 상태라고 해요. 요 사운드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자, 굉장히 간편하게 얘를 드래그해서 디스토션 뒷단에다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쉽게 게다가 사운드 역시 양질의 훌륭하죠. 사운드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멀티 이펙터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나 아 그거 해봤자 어렵고 소리도 안 좋고 난 별로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이유가 이 멀티 이펙터도 솔직히 파기 시작하면 사운드 살벌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 파는 과정 자체가 연주자들한테는 좀 고역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룰 수가 있다면 처음 멀티 이펙터를 접하는 분들도 아날로그 이펙터랑 거의 비슷한 학습 수준으로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더 자유롭게 더 방대하게 연출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헤드러쉬의 그렇습니다.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요 헤드러쉬 킥보드 사운드 리뷰 드라이브 계열과 공간 계열 그리고 같이 섞어서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코러스 페이저, 트레몰로, 플랜저 등 이런 위상계 예, 사운드와 프리셋을 저희가 만들어서 사운드를 같이 또 들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